한참 우겨 일었는데 아파가지고. 어? 아니, 아빠 어디 아프시다고요? 아빠가 지금 옷을 안 주고 그냥 드나이셨다니까. 아이고. 술 안 먹었어? 예? 오늘 저 술을 해장밖에 안 했다니까. 해장밖에 안 했다고요? 자꾸 내가 해장하고 커피 다 먹고. 예. 그냥 있는 거야. 오. 아직도 뭐 그냥 있는데 뭐. 아직 아침 안 잡혔다고요? 안 먹었어. 밥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가만 둘러 있는 판인데 뭐. 저도 안 먹었어요. 그럼 같이 먹어야지. 그렇죠. 어르신하고 저하고 같이 먹으면 돼. 같이 먹어야죠. 아유. 어르신, 제가 털이 이렇게 길렀습니다. 보십시오. 산적 같죠? 아, 뭐 깎았나 우도 돼. 아니 이게 수염이요 제가요. 응. 엄청 길었죠? 요새 많이 길었는데. 많이 길었어요. 왜 길으려고 그래? 왜 그래? 제가 교통사고 나갖고 병원에 저기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 건너가기던 지하고도 괜찮은 건데. 네, 아니 밤에 자동차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저를 탁 쳐갖고 제가 공중으로 붕 떨어져갖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병원에 가니까 갈비뼈가 이게 금이가고 궁뎅이뼈가 금이가 진단이 6주 나왔습니다. 6주 갈비뼈 4주 이래갖고 병원에 어저께도 있다가 어제 퇴원해갖고 오늘 오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어휴. 아들 내가 보여서 난 예정 안 보기 때문에 병원 오란 말도 없고 뭐래도 말도 없어. 어르신 뭐 병원에 뭐 뭐. 난 예정 안 보는 사람이야. 병원에 안 가시니까 뭐. 아. 아. 앉으세요 다리 아픈데. 못 어제 이 비 오면 천둥이라도 비가 그렇게 눈 떼고 아직 뭐 물이 막. 어르신은 다리 아프고 저는 자동차에 들어 받쳐갖고 궁뎅이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아 올해는 왜 그렇게 엉덩이 쪽에 먼저 보내두고 봄에는 그 미끄러져갖고 넘어져서 엉덩이하고 다리가 아프더니 그 세상에 아, 골목에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그냥 확 회전해서 들어오면서 저를 치니까 제가 미처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차가 뭔 눈깔까지 안 나. 왜 사람 보고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날 아, 무슨 눈깔이 그 사람 안 보이냐 눈깔에. 아니 그날 무슨 급한 일이 있었대요. 아무 급해도 사람 볼 거야. 그래갖고 큰 길에서 회전해서 확 꺾어 들어 작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왔거든요 차가. 저는 조그만 길로 걸어갔고 그러니까 아니 그 조그만 길이 컴컴한 밤에 뭐 자동차가 잘 안 다니는 그 길이 좁아요. 한 1m 좀 더 되는데 좁은 길인데 갑자기 그냥 불빛이 혼하는 순간에 제가 앞으로 팔꿈치를 가슴을 막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몸이 붕 떴다 뚝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119에 밤중에 119에 실려갔잖아요. 응급실로 기절해갖고. 아 참 난 뭐 요새 댕겨서 참 뭐 증상이 나타나면 피해가지 내가 가는 거거든. 어르신은 뭐 신에 잘 안 나가시고 근데요 댕겨도 여 과거인데가 한다 안 건드려 근데 그냥 작살나거든요. 작살난다고요? 어르신 운이 없으면요 운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운이 없으면 자주 가면서 비판 때도 뭐 술 먹고 뭐 조심해 가라도 그런 새끼도 피해가지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 큰 길에서 피해 다니죠 차들이. 어, 근데 참 뭐 정상이 오셨지만 증세가 적으셔서 막 방송 출연했다는 건 어느 차례 못 입었거든요. 오래전에 방송 출연해가 하시고 이제는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피해가지 건드리지 않아. 아 어르신이 방송 출연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없죠 한국에 국장 막 나오니까. 그래갖고 차가 피켜간다고요? 그 건지러 가도 이래 뽑으면 피해가지 사는 거지. 맞아요. 야 오늘 올라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네. 아우 근데 그 머리 떨어져가 지금 머리 엄청 굳는데 이제 해놓고 뭐 또 밥 먹어야지. 아 그 어르신 다리가 아프시고 여지껏 누워 계셨다고요? 상의가 가만 앉아있지. 이제 물도 떨어져 오는데 이 물도 있고. 아 없이 가다 왔는데 아침 잠자서 누워 계셨다고요?
한번 있다가 이제 일났다니 다리가 아파가 놓는 못해가지고. 그래도 잠은 깼었지요, 잠은. 잠은 있지 일라지. 한 3개 전에 일라가지고 왔다, 뭐 일났다 왔다 하는지. 잠은 그렇게. 잠도 잠잠나 하니까 한 사람만 잠만 안 자. 잠은 한 3시 돼서 깨졌죠. 그래가지고 일라가지고 또 겁이 다 먹고. 예. 그래가지고 술 한 잔 먹고 가만히 있는데. 벌써 술 한 잔 잡수다고요? 회장의 정신 차리지. 나는 이제 회장 안 하면 정신이 안 되거든. 아, 회장의 때 요새는 상이 만발치고. 이제는 꼭. 아, 어르신이 씨를 갖다 심은 게 저게 벌써 한 몇 년 됐습니까? 이 심은 지가?